오늘 소개해드릴 칵테일은 선선한 듯 더운 늦여름 저녁에 잘 어울리는 스푸모니입니다. 들어가는 재료와 맛의 구성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착안한 음료라 착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성행했고 바텐더 만화에 나와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칵테일입니다. 오늘은 현행 캄파리와 1980년대 캄파리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도 했는데요. 맛있게 봐주세요. 일단 자몽을 썰어야 돼.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게 자몽 짜는 법을 보여주지. 칼이 자몽이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칼이 자몽보다 너무 작은데? 형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몽을 착즙하려면 난 휴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보통 이제 극장에서 쓰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쓰는 생과일 착즙기 이런 거 있잖아. 러셀 혹스 이런 데서 나온 거 있어. 브래딜 뭐 이런 데서. 그런 거 없어. 손으로 해야 돼. 왜? 나는 홈바니까. 경건하게 만들겠습니다. 왜? 오늘 주인공은 뭐라 해야 돼 이걸? 소개를? 80년대 면세 캄파리. 80년대 이제 릴리즈된 80년대 릴리즈된 면세 캄파리인데 도수가 현행 캄파리랑 다르게 57%라서 정확히 58.5도? 28.5도? 28.5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맛이 확실히 달라가지고 지금 캄파리 소다와 샤케라또를 먹은 다음에 스푸모니를 하자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일단 해보는 중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가 산거 아니니까. 내가 자몽을 진짜 낭비해서 짠 난이 있더라도 스푸모니 한 잔짜리 분량만 만들게. 낭비 그 자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올렸다가 다들 골드 캄파리 사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저그 정도 영향력이 없어요, 형. 나 구독자 408명짜리 자꾸 소중한 채널이라 걱정 안 해도 돼. 아 나도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구독자 408명짜리 자꾸 소중한 채널 그딴 거 없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걸 올려봐도 사실 사람들은 본인이 찾아먹을 수 있는 걸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거안 본단 말이야. 스푸모니라는 칵테일은 놀랍게도 너무나 이탈리아 칵테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일본에서 만든 칵테일이고요. 근데 맛은 이탈리아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진통제처럼 편하게 따라 만드는 칵테일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체럭비 사장님이랑도 얘기했던 건데, 그 둘이서 이제 30ml 쓰겠습니다. 캄파리 그때도 스푸모니 마셨는데 약간 그 시답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둘 다. 뭐? 둘다 이제 스푸모니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그 일본에서는 이제 어디였지? 이탈리아인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는데 이탈리아 애들은 일본에서 만들었다 한다. 그러면서 서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사장님 뭐라 생각하신대? 네,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장님도 이제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아니 근데 역사책에서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애들도 일본이 만들었다 그러고 사실 메소드나 맛도 일본 같지 않냐? 그랬더니 이걸 쓰는 게 맞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싶은 얘기를 했었지. 난 정확히 기억나. 이 캄파리가 다 잡아먹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당연하죠. 지금 토닉의 맛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양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 토닉 맛이 너무 강하면 상관없는데 피버터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나 이거 필해야 돼? 남들 그냥 먹자. 이거 왜 해? 저렇게도 그냥 줬어. 왜 함? 그냥 먹자. 스푸몬인데요.
아니 간단하시잖아요. 그 캄파리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에 담아. 전에 바르고. 이거 스프모니 맞음? 근데 오히려 아 그 피버트리 메디터리안을 진토닉으로 마셨을 땐 몰랐는데 여기서 딜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 나네. 캄파리에도 살짝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런가? 토마토 같은 향이. 맞아. 난 딜 하면 생각나는 게 토마토거든요. 여기서 이 그 메디터리안이 되게 많이 느껴진다. 괜찮아? 어 맛은 있어. 그러면 이제 현행으로 한 잔을 아 좋지 좋지 만들어서 비교를 해봅시다. 오우 쉣 맛있어. 맛있는데? 좀 그런가? 이거는 잘라. 잘라. 캄파리는 맛있지. 난 지금 캄파리도 좋아해.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아. 나 지금 캄파리 나 좋아하거든요.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와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 도수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압도적인 도수빨이 있어. 아 근데 캐릭터가 너무 다르고 도수 때문에 그런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캐릭터가 진짜 너무 달라. 주의점을 뭔가 지향하는 캐릭터가 다르다 할까. 되게 달라. 비율 맞췄습니다. 이거는 바틀은 완전 현행 아닌 것 처럼 보이죠? 병갈이라서 초 현행 다지. 아 완전 현행이다. 현행은 또 이제 그 밑에 이상한 이상한? 혹시 캄파리 싫어하세요? 아주 디자이너블한 현대적인 모던한. 아 솔직히 근데 나 어베인시아 요새 병들 디자인이 좀 거시기에 옛날에 예뻤는데. 간파리도 옛날에 좀 더 예뻤는데 저렇게 비터가 크게 그려져. 내가 봤을 때 둘 다 맛있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게감입니다. 달라요. 드셔 비교해서 먹읍시다. 이게 이제 현행 얘가 80년대. 근데 현행 향부터 일단 쓴맛이 되게 많이 올라와. 와. 1번 무게감이 다르다. 얘가 훨씬 그 단맛에서 다 묵직한 단맛이 있고요. 두 번째 얘는 뭔가 잘 익은 후숙된 자몽이면 얘는 되게 산뜻한 바로 따서 먹는 그런 덜 익은 자몽의 맛이 나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자몽의 쓴맛이 너무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 얘 같은 경우는 토닉워터에 당도가 더 올라가도 된단 말이지. 그리고 얘에서는 딜 캐릭터도 안 나. 맞아. 그래서 얘는 살짝 그 설탕에 절인 토마토 같은 냄새도 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이 최근 거를 이제 해서 마셔보면 쓴맛이랑 단맛이 완전 튀어. 이게 막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너무 달라. 그래서 올드캄파리나 올드캄파리 이제 칵테일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후쿠오카의 체로키를 찾아가세요. 체로키 모든 게 있습니다. 그거 살짝 원피스야? 아, 체로...